아니, 양심도 없지. 아, 세상에. 드루가 중요할 때는 탑이 없게 나오네. 모든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 적폐 아이언 클레드를 하자. 폼멜 타격. 타격을 지우십시오. 부메랑 클날 발화 좀 줘봐라. 좋은데 쓸 테니까. 오, 안타. 쓸네. 혈류. 솔직히 혈류 땡김. 체력이 너무 낮은데. 발화 전장. 전장? 누가 전장 소리를 내었어? 진근 경로. 부채. 부채. 장식용 부채. 전투 체면. 카드 나쁘지 않네. 가분사. 훌륭하군. 트와락이다. 트와락. 트와락. 이제 상점에서 가지 나오고 돈 없어서 못산. 발화 하나 더. 소용돌이. 전투장비. 타격이나 제거할까? 꼴 보기 싫으니까.
적이 때렸나? 전장 쓰지 말걸. 아무튼 바리케이드 바리타락 바리타락에 스네코까지 준다고? 야 그러면은 타락 외곽만 젠장 와 불이 없네 씁쓸 스네코 너무 정품인데 야 슬네 몸박 슬네가 먼저겠지? 몸박은 나중이지 방금 초커 생각나가지고 6장 카운트하고 있었다 이게 PTSD인가 아이 다 삼고요 미션 사혈 불타는 조약 아니 스네코 미친 것 같은데 이제 좀 잘 나오네요. 무감각 타락 늦게 나오면 결국 다 쓸 뽑는데 카카털 좋네.
무가만한 도덕가? 이제 와서 제거를 뭘 하겠어? 자고 엘리트나 잡는 게 나을까? 한 턴 버리는 스냅포. 쩔더라. 근데 이렇게 덱을 짜면 세긴 센데 결국에 타락 언제 잡냐 요 싸움 돼가지고. 재물이 있다면 얘기가 다르네. 재물이 3코스트라면 얘기가 또 다르다. 이놈의 게임은 왜 자꾸 얘기가 달라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첨탑. 체력 아까운 재물. 와, 저게 다 3-2-3-2-3-2-3-2 코스트라고? 4D를 맞는다. 빨리 참아. 심지어 마지막에 킬각 나오니까 1코 0코 나와가지고 확률 50% 맞추는 거 봐. 무감 재물 파리 타락. 없으세요? 와, 슬더스. 그래서 그 보라돌이 사제인지 강령술사인지 뭔지 하는 애는 언제 정식 버전에 편입된답니까? 글쎄요. 언제 추가되냐? 일해라 메가 크립. 야, 또라이 같은 게. 맥주 2리터 마시고 아! 와서 하는 소리 났는데 빈피트 하시고 나서 중괄 형님 엄청 샤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타 부터 있는 신캐릭이 리비아의 게롤트인가 뭔가는 그거냐. 그 게트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 드로우랑 코스트랑 아니 진짜 이거는
게임이 좀 빙신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저거 아니 이 게임을 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상담이 필요합니다. 혹시 머리 빠지면 슬러스 됩니다. 과로님, 과로님, 저 오늘 드디어 디펙트로 재구성 맥짜서 이겼어요. 서지 재구성 달달하네요. 과연 달달했을까? 수리검 나와서 민첩쑥쑥 올라가는 거 보니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답은 수리검이었습니다, 선생님. 재구성 그 자식은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정밀은 정밀이 약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관련 카드가 약한 것입니다. 흘려보내기. 정밀 옆에 있는 강폭 거부 이런 애들이 안 될 놈들이지. 망다는 중. 몽둥이즈, 몸바, 뭐 이런 거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강 2000. 고대 포션. 고대 포션 쓸모 없는데. 기사. 어차피. 아, 어차피 타락이라서 기사 필요 없을 텐데.
자락도 쓸까? 힘 관련된 거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전투 장비 한번 쓰는 게 그렇게 힘드냐? 아니 님들 방어력 300이 안 와닿나 본데. 방어력 300이면은 심장한테 한 턴에 100딜씩만 때려도 심장도 잡아요. 방어력 200이나 남았어. 잡았는데 한계 돌파. 눈깔 있으니까 형상이 낫겠지. 초커는 안되고. 하긴 뭐 아크리면은 방어도 999부터 시작이지. 어두운 피하자. 재생성 가자. 그러네, 3대장 다 보였네. 타락 발이 형성. 3대장. 3대장. 3대. 3대? 3대 중량 운동. 광기가 나와? 아니 회랑 이벤트에 상처 좀 해주세요. 메가 크립 보고 계십니까? 회랑 이벤트 승률이 좋은 이유는 산막에서 나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이지. 광기가 좋은게 아니라고 이방할 메가크리분들아, 제발 저 이벤트 좀 바꿔봐봐. 어떻게 좀 메가크리 깨말못분들아. 위압은 필요없지. 금속화도 필요없지. 산막의 다른 이벤트들 보면은 좋은 이벤트들 많은데 신성도 괜찮고 족쇄도 괜찮고 비밀병기 직감 헛디딤도 괜찮은가? 헛디딤 별로겠지. 잼탄 족쇄 대혼란은 나중에 카드 다 쓰고 나면은 발동이 아예 안되기 때문에 필요없어. 잼탄이나 족쇄 중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침착. 침착 5만 왔죠.
사랑만 빨리 나오면은 덱파워에 문제가 없는데. 사랑 늦게 나오면 헬게이트 열린다. 아이고, 인피니티 건틀렛 다 보였다. 아클 공찬. 구몬 구몬. 안 돼. 타락 어디 갔니? 확실히 타락 빨리 뽑기 싸움 됐다. 와, 미친 타락 못 뽑았어. 그지 같은 게. 얘도 카드 남아있지? 와, 매미장이 있는 거 봐. 미친 게. 병폭풍 나왔으면은 진짜 좋았을 텐데. 병재물 재물특 3코스트. 그래도 타락 첫 턴이라서 괜찮아. 타락 님만 오면 고. 진화 나오면 안 넣지 않을까? 진화 애매할 것 같은데. 강철의 정수 영혼절단 영절? 영절로 상태 이상 없을까? 괜찮을 것 같은데. 미소 짓는 가면 엘리트랑 상점 중에 어디로 갈까? 상점 가면 파워카드도 얻을 수 있고 흘려보내기 같은 거 상점에 팔면 사면 되는데. 가지 300원의 필드. 방어도 바로 300 찍어버립니다. 아니 여기서 그릇 주는 거는 좀 아니 양심도 없지. 아 세상에. 오야 섹시한 미라손.
이제 양심이 없는 건 누구일까? 미라손 미쳤고. 와, 손패 들어가는 거 봐. 그래, 이게 아이언클래드지. 이게 아이언클래드지. 아, 잠깐만. 아, 타락. 아, 어퍼. 아씨. 아니, 저걸 타락이랑 어퍼랑 같이 주네. 그래도 이거는 타락이 맞다. 타락 빨리 뽑기 게임인데. 띠아락. 띠아략. 띠아략 됐다. 밑에 도장 깔린 천탑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시야권을 치십시오. 무감각 카카 무감타 첫 턴이다. 포멜 타격은 하나 왔다 가리. 발바나 안 쳐도 되겠지? 괜히 큰 카카 흥분한다. 이 아이언 클레드가 양심을 할까요? 아, 왜 상코예요? 아니, 잠깐만. 근데 이 정도로 세면은 상코 스타 할 만하다. 야, 몽둥이즐 상코 32뎀인데. 3코 320대면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정. 하하, 다 모았다. 허접더라. 저놈의 문바구에서 그 3편 정신 차려. 3포 366대를 쓰냐? 안 쓰는 게 이상한 거지. 네, 그런 당신은 아이언 클레드입니다.
어포랑 타락 하나씩 더 넣을까? 돌리 타락? 아니면은 돌리 사모? 돌리 사모 하면은 안전빵이겠네. 어포도 사고 돌산. 허허. 허허. 이 아저씨는 왜 여기서 장사하고 있을까? 허허. 심장도 역겨움을 감추지 못했다. 타락하자. 타락되면 첨탑 생활 끝나냐? 어둠의 봄이 나와야지. 이제 두 장씩 들어오렴. 바리케이드 카드 한 장 쓰면 두 장 들어오되고 팔방어도 주고 영코스트임. 999 달성. 갓감갓 또 나왔네. 근데 어차피 방어도 999 찍을 거면은 안 넣는 게 맞지. 999에 4를 넣었나? 그래도 999인. 아, 바리케이드 못 뽑았네. 타락 뽑았지. 여기서 턴 넘기는 게 맞겠지? 아닌가? 어차피 지금 바리 뽑아도 못 쓰니까. 무감각. 나이스. 바리케이드가 없었네. 그래도 참 한 장 더 있어서 화석쇠 아무것도 못하죠. 아 근데 인공물 까는 거 강타밖에 없지. 이제 방어도도 못 올린다. 근데 올릴 필요가 없음. 이겼기 때문에. 138장 38분. 편안. 쓰름. 38초요? 그건 못 맞췄네. 대신 여기 308, 여기 0 빼면은 38임. 승리.